지금 조회수 많이 나오면 안 돼요. 지금 초기에 조회수 절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영상 초기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이 다음부터 세분화 콘텐츠 못해요. 이때 표본이 넓은 애로 조회수가 10만이나 100만 뜨면 이 채널 망한 거예요. 특히 우리는 비즈니스는. 왜냐면 그냥 애드센스는 계속 가면 돼요. 이렇게 표본 넓게. 비즈니스는 이게 커지잖아요. 이때 구독자가 하필이면 100만이 들어와서 구독자 5,000분이 됐다. 이때부터 우리가 세밀한 거 가면요. 이분들 거의 빠지겠구나. 예. 1% 밖에 안 돼, 시청률. 그럼 내, 나, 야, 너 처음에 영상 좋은 거 만들더니 너 왜 이래? 너 그때 뻥이었어? 아이고, 너 데이터 이상해. 너 구독자 허수로 사왔나 보다. 너 그다음부터 네 구독자도 영상 안 보는데? 이러면 이건 이제 미군 빠지는 거야. 처음에 절대 조회수 많이 나오면 안 돼요. 근데 그럼 얘기해봐야 이러겠죠. 이 얘기는 이제 회사 가서 하시면, 아유, 지들이 못하니까 뭐 헛소리하고 자기 위안하고 있는 합 있잖아요. 그거를 무시하세요. 그러니까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아는 사람은, 너 왜 저기 용인도 아니고 저기 충청도 당진 어느 구석에다 왜 네가 그땅 와서 그 안에 보석 있는 거 아는 사람, 보물 있는 거 아는 사람 사니까. 딱 네. 말씀하시는 말씀이 네. 뭐 초등학생이 사업을 잘해도 이상한 거잖아요. 네. 우리가 지금 초기면은 네. 딱 10살 수준의 조회수가 맞는 거고 걔가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느냐에 따라 네. 네. 고등학교 생활을 잘해야 뭐 자체 생활 잘한 것처럼 맞아 단계를 밟지 않으면 단계를 밟는다 생각해야지 초중고를 안 가고 대학원 갈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그거 돈 내고 사서 간 거 아니야. 그러면 각 대학원 똑같이 졸업해서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서로 멘토를 삼아 마지막 사람은 깡통이다. 싸워야지. 그리고 또 왜 처음에 대충 찍어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전략기획과는 일부러 더 파괴시키거든요. 콘텐츠를. 맞잖아요. 미용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? 뭐 이렇게 복고로 돌릴 때도 완전히 파괴적으로 가잖아요. 한복도 그러고 다. 네. 썸네일도 다 일관화됐을 때는 파괴하는 애가 리더가 파괴하는 애가. 근데 우리 날것이 이미 파괴한 거예요. 상상을. 못 맞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보면 파괴한 거라고. 네.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서 오시면 돼.